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. 질문 큐. 저희 학교는 이제 이과에 있고요. 아마 연세대학교, 고려대학교, 뭐 성균관대 거 이제 많은 학교들은 또 문과에 있습니다. 문과에 있는데 사실은 그런 문과에 있는 학교들도 들어가면은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학적인 그 이제 내용들을 공부를 많이 하고요. 그래서 만약에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갔는데 통계학과를 이제 대학을 가겠다고 하시면 조금 힘드실 수가 있고요. 아무래도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중요한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과학 할 때 뭐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그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전혀 수학을 동일시하고 이제 통계학은 할 수는 없어서 일단은 가능하면 이과 쪽을 뭐 제가 이과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문과 출신이 하더라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기 나름과 그다음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인문 데이터 과학이라는 연계 전공이 있습니다. 제가 그 연계 전공에도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문과 학생들도 사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또 할 수도 있고요. 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통해서 또 이제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. 네,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. 그래서 이런 식의 예측은 아마 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이게 꼭 범죄 예측 관련된 뿐만 아니라 뭐 치기 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그렇고요. 데이터가 그 데이터가 누구로부터 나온 건지를 알게 되는 상황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익명화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뺀 상태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게끔 이제 통계적 분석 방법을 개발하는 게 저희 쪽에서는 하나의 과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희귀 질병 같으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중앙병에 걸려서 의료비를 많이 낼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뭐 보험회사 같은 데서 이 사람 아예 보험 자체에 가입하는 걸 거부하고 싶어 하겠죠. 그 경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어떤 사람 손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용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의료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료라는 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양날이 칼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무조건 막아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관련해서 떠오르는 것이 어떤 분들은 이 데이터가 나중에 정말 돈을 받고 사고 팔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라고 네. 보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거에 네. 대해서도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? 뭐 데이터라는 게 사실 이제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.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결합이 되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프라이버시 얘기를 했는데 프라이버시라는 게 하나로는 이제 드러나지 않는 게 이종의 데이터를 합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드러나서 본인이 알려지고 싶지 않은 정보.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 지금 그 아마 혹시 보고 계신가요? 뭐 네, 저도 이제 넷플릭스 그 이메일 돌려막기로 하면서 여러 번 보고 있는데 그 학생 때 그랬고요. 지금은 저도 그 낼만큼 벌고 있어서 지금 돈 내고 보고 있습니다. 자 그랬는데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경진 대회를 하는데 추천 시스템을 그 처음 할 때 굉장히 성공을 거둬서 두 번째 경진을 또 하는데 두 번째 경진 대회 할 때 그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첫 번째는 평점 정보만 줬다가 두 번째는 성별 뭐 그다음 나이 이런 정보를 주거든요.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IMDb란 다른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을 시켜서 사람들이 그 이제 익명화된 정보를 알아낸 거예요. IMDb에는 뭐 실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개인 정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원래는 내가 이제 소위 말하는 비식별화를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냈는데 그걸 가지고 알려진 딴 데이터베이스하고 합쳐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 같은 것들이 새로 추가 정보가 드러나게 된 거죠.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.
조금 전에 임채영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이제 리터스 다이제스트 그 얘기하고 일목상통하는데요. 거기서 소위 말하는 확률 표본으로 안 뽑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뽑았을 때 그 회사는 뭐냐면 전화번호부란 1930년대 굉장히 부자들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화를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샘플을 뽑아서 소위 말해서 바이어스 됐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확률 표본으로 대표성을 지닌 것만 뽑으면 1000명으로 충분합니다. 그 당시에 갤럽이 1000명 정도로 뽑아가지고 루즈벨트가 이긴 걸 예측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성을 띈 걸 뽑는 걸 중요한 거죠. 근데 요즘 같으면 이제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한국도 어떤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집 전화 없고 휴대폰 전화만 있는 분이 많거든요. 전화번호 보시면 이제 유무선 비율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. 보통 한국에서도. 근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상당히 달라요.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에서 그 유무선 비율을 정합니다. 비용 절감, 기타 등등 뭐 나름대로 이 비율이 최고다 이런 걸 했는데.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표성을 띠느냐 안 띠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1000명으로는 충분한데 그 1000명이 대표성을 잘 띠냐 안 띠냐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실패한 연구는 출판이 안 되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고 성공된 연구만 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성공한다고 알려있지만은 대부분의 그 과학자들이 좀 불면의 마음으로 실패한 연구 때문에 머리를 찧어든 날이 훨씬 많습니다. 제 머리가 빠진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저도 선배들에게 배울 때 연구는 원래 실패하는 거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습니다. 정말 실패한 연구 속에 성공한 연구들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. 검증하는 법이 따로 있다기보다는요. 그 결론을 내렸다는 게 저희가 통계적 검정을 사용했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적 검정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걔가 어떤 확률로 틀리는 검정인지를 저희가 같이 제시를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이제 보신 분들이 판단을 하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. 그래서 아까 그 인문학에서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경우에 제가 한 5% 정도로 틀리는 검증을 사용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다면 그 중력파 탐지 쪽에서는 99.99936%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틀리는 확률이 0.0003% 정도인 테스트를 이용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제공을 해서 좀 보완하는 정도로 저희가 검증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